caught my heart about one, two times. Don't need to question the reason I'm yours. 항상 바쁘죠, 여기는. 준이, 영훈아, 이쪽으로 잠시. 어? 다 못 들은 척해. 어, 이거 놔두고. 네. 저기 놔두고 잠시 와봐. 네. 신입이에요? 누구야? 모델 아니에요, 모델? 안녕하세요. 97년생 올해 24살 박경문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 동국대학교 모델 과정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모델 느낌이 있더라고. 자, 김 대표님 눈여겨 좀 보시고요. 네. 시원시원해. 오.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다 걸어왔어. 어머머. 대회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수업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손이 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뽑았죠. 아, 진짜? 우회수장은 일단 전기학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햇빛이 해가 중쳐이지 지금. 네. 어떻게 해서? 불을 꺼야죠. 그거 바로 끄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봐. 너 키가 어떻게 되냐? 저 90, 한 6 정도. 96? 네. 형마인데? 이거 이거 키가 크니까 이걸 한번 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너 걸레 들고 와가지고 형이 한번 타는 거 딱 저기 온 이후로 후들 닦은 적이 없나 보다. 와. 크레인인데, 크레인. 오, 좋아. 이야, 이거를. 오, 좋아. 어머, 다리 이게 이거를. 좋아, 그냥 넘어가. 이야, 난, 네. 이걸 넘어다닌다고? 아, 씨. 다 되죠, 이런 거. 와, 진짜. 운 선수 같다. 아니, 고급 운동. 배구. 배구. 배구 선수 같아. 오, 알바 너무 잘 구했네요. 야, 정태. 예. 청소 마무리하고 다 집합. 다 마무리하고 집합하셔야 합니다. 네. 예. 야, 빨리빨리 안 와. 우리 얘가 지금, 니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치? 근데 그냥 막 나가는 것보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대회가 언제 뛸 거고 이만큼 대회를 뛰었을 때 이만큼 촉박하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달력을 아유, 자기들이 그려보고 자 지적해 주면은 좀 더 긴장되고 얼마 안 더 열심히 하겠죠. 지금 내가 지금 프린터 다 뽑아왔거든. 예. 이게 다 대회인가요? 네, 수많은 대회들이 있죠. 4, 5월에 있는 대회. 4월 25일날 슈퍼핏 대회 있으니까 작년 예선 탈락하고 간 거 이번에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알겠어? 알겠습니다. 바로 5월 9일 날 또 대회가 있어. 조금 5월에도 있어? 아시아 피트니스라고. 오, 거기가 나가네요. 4월 4일 날 대회가 있어. 이 4월 4일 날 대회가 내 생애 첫 대회라는 게 있어. 뭐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경문이, 그다음에 윤준이, 그다음에 윤준이. 대회를 한 번도 안 뛰어봤잖아. 네. 나 무조건 두 명은 4월 4일 날 대회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알바생을 내보낸다고요? 경문 씨는 오자마자 무슨 대회를 갑자기? 살면서 첫 대회를 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두 달 조금 안 남았어요, 사실상. 두 달 만에 한번 만들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생애 첫 대회면 전영문 씨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오케이, 나가지 뭐. 네네. 한번 나가볼래? 이대로 나가면 돼요. 아니, 조금 운동 조금 해야죠. 이렇게 나가서 챔피 당하면 돼요. 맞아. 얼마나 챔피한지. 그, 벗고 이거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햄피 입고. 그럼. 오케이. 지금 경문이, 윤준이는 네. 살을 좀 찌워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무조건 많이 먹어. 아, 몸이 조금 뭐 나쁘진 않으신데 너무 말랐다. 밋밋하긴 하다. 몸 상태가 어떤 겁니까, 지금? 그냥 계획을 준비한다는 그런 느낌 말고 체육관 가서 좀 살 좀 빼보자, 막 이런 느낌? 그냥 상의 탈의한 느낌이죠. 네. 출전 가능한 거예요? 두 달 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몸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것보다는 무조건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많이. 제가 몸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곳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막 불려오더라고요. 몸이 아파요? 아니요. 외관상으로. 아, 고기. 네. 원래 제가 먹어도 잘 안 찌고. 아, 진짜 부럽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퇴근에 관장님이랑 다른 쌤들이 강제로 먹이고 운동시키고 하시면서 10kg 가까이 쪘어요. 도와주신 것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야, 오늘 복근훈련인데 복근운동. 처음에 이제 사다리처럼 된 거는 복직근이라서 길단 말이에요. 위에 상복근운동을 한 거고 옆에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들은 하복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달려서 하는 레이즈 동작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복부 운동이긴 하지만 상복부부터 하복부까지 전체적인 라인업 시키는 거야. 야, 은호씨야. 이분 누구였더라? 얼굴이 너무 달라서. 잠깐만, 이분이. 아니, 얼굴이 맨날 달라가지고 맨날 헷갈려. 이게 제일 주목적이야. 누구라고? 어우, 많이 빠졌네. 어우, 많이 빠졌네. 잡고 하면 되죠? 뒤, 뒤. 왜? 팔이 닿아요. 아, 키가 크니까. 아, 어머. 할 수 없네. 운동을 할 수가 없네. 멋있다, 부러워. 아, 어떻게 해? 어? 아, 근데 진짜 다르긴 하다. 어떻게 해? 끝. 어, 계속 저기 서 있어. 아, 너무 쉽겠는데? 한 100개 당했는데? 자동으로 휴식이네. 여기? 아, 표정 변화 없죠. 영차, 영차. 힘든가? 진짜 힘든데 소리도 안 내요. 표정도 안 변하고. 우와. 저분 태양열로 움직이네,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이게 제일 힘들어. 그렇지. 한간도 올려. 들어가, 정태. 정선이 더 주면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본인 더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면 몸이 계속 밑으로 가니까 저항성이 더 크죠. 한간도 올려. 아, 도훈 원장님도 힘들어할 것 같아. 손 놔, 손 놔. 손 놔. 오, 이거 완전 그냥 누구나 한 거 아니에요? 어머. 소리도 안 나. 올라와, 빨리. 손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편하게. 어, 핏소리야. 야, 아, 내려와. 못 올라가. 내려와. 저 좀 내려주세요. 나 좀 올려줘. 언니, 그냥 내려와. 저는 원래 복근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완전 플랫하게 해놓고 하니까 더 느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또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바꿔. 정태, 다 올려. 진짜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아. 다 올리면 완전 직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지? 아니, 양 과장님 본인 안 한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 할 때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닌가? 저거 어떻게, 발을 어떻게 했네? 오, 무서워. 괜찮아요? 우와. 우와. 누워, 이제 누워. 와, 이거 진짜 어지러울 것 같은데. 아니, 누워. 할 수 있어. 뭐? 너 서커스 아니야? 어디 가시는 거야? 야, 너 서커스 하는 거야? 어, 야, 너 머리 피가 나버린다. 뭐 하는 거야? 아, 조심. 서커스 하는 거야, 뭐야? 아, 예, 쉬자. 쉬자. 너무 힘들겠다.
정훈이 안 오라고 거야? 숨을 쉬어야 돼. 어울려. 자, 바꿔, 바꿔. 야, 둘이 들어가. 둘이 바로 들어가. 어? 어, 저 되게 신기하다. 손이 먼저 착지가 돼.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게 매달린 거야? 여친아 말이죠. 여친. 약간 잘생긴 이윤석 씨 같은 느낌이네. 맞아, 맞아, 맞아. 네. 다리도 저리고 머리에 피도 쏠리고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계속 하라고 하시고 20개 하라 그래서 20개인데 더 하라고 하셔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근데 모델 하려면 너무 몸 키워도 안 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몸 너무 말랐어요. 근데 저 몸이 좋아요. 그 모델은 이 몸 좋아. 모델하기에 이 몸이 키가 딱 많이 크기 때문에. 환자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무슨 날이신가요?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원래 눈 좀 몇 번 불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제부터 굶었더니 아주 힘들다 지금. 왜 그러세요? 아 몰라 건강 검진이거든. 아 못 먹었구나. 건강 검진에서 아 막 12시간 금식 하셨구나. 그래서 좀 얼굴이 마시고 지금. 빠져보였구나. 동훈이 봐봐 얘도 그러잖아. 동훈이도 오늘 같이 검진 받는 거야. 같은 건강 검진인데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아, 더 올려? 뭐야, 그건 또? 네? 목이 타가지고. 물 못 먹으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아, 이 복수다, 이거는. 이건 복수다. 네, 더 먹겠습니다. 아, 나 어젯밤부터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저기 장난하죠, 이씨. 형수, 네. 너 많이 먹는 거 같아, 지금? 두 개나 먹었어? 난 안 먹어. 너도 안 먹어. 너 먹어? 예. 위대식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위대식형 네. 때문에. 야, 또 물을 먹어? 소리 낸다. 일부러 소리 내서 먹는다. 귀여워. 또 물 먹었지? 예. 너도 같이 가. 알았어? 알겠습니다. 니네 건강검진 해봤어? 오래됐죠. 오래됐지? 네. 니네들도 건강검진 받아봐야 돼. 알았어?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뭘 잡아 잡기는 오늘 다 잡으면 되지. 오늘 잡으면 되니까 한 시간 뒤에 출발할 거니까 나 준비하고 출발 준비해. 알겠습니다. 어. 잘 못 쓰겠는데요. 양치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어? 그럴 수가 있다고? 아, 운동 때문에 그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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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우리 동네가 동생. 지금 이래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슈퍼핏 대회 있으니까 아시아 피트니스라고 오 거의 다 나가네요. 내 생애 첫 대회라는 게 정문이 그다음에 윤준이 4월 4일 날 대회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환자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보이십니까? 아 몰라 건강검진이거든. 소리 낸다. 일부러 소리 내서 먹는다. 너 물 먹었지? 예. 너도 같이 가. 니네 건강검진 해봤어? 오래됐죠. 오래됐어. 오래됐지? 네. 니네들도 건강검진 받아봐야 돼. 숨을 쉬면 잘 못 쉬겠는데요.
뭐야? 뭐 먹는 건 좋은데. 소스 먹는 거. 눈을 깔고 먹어. 아 너무 예민해. 빨리 쳐다보는 거 짠하게. 맛있냐 샌드위치? 몸 키우려고 먹는 겁니다. 저는 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이분은 몸을 키우려고 먹는 거. 야 동훈 씨도 공복이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태인데 평상시에 먹는 거랑 다르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무조건 다 얄미웠어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도 다 하는 거예요? 일단 자, 뽑아. 네. 건강 검진? 전 40만 원짜리인데 관장님은 얼마짜리 하신 거예요? 나는 50만 원 정도? 관장님 거 왜 더 비싸요? 아니, 내가 내 몸 검사하는데 비싸지 말고 무상하냐? 운동을 더 안 하니까 더 많이 받아야죠.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그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예, 뭔데요? 이게 이제 원 플러스 원 건강검진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동훈 원장님이 꼬신 거래요. 네. 근데 이미 할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고 해서 네. 블로그 이벤트를 신청해서 간 거다라는. 여러 명이서 오면 네. 단가가 조금 싸져요. 네. 약간 좀 많이 하면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아. 그러면 동훈 원장님 검진비는 뭐 동훈 원장님이 내신 거예요? 동훈이가 내야죠. 양 원장님이 내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동훈이도 싸게 하게끔 제가 네. 만들어준 거죠. 싸게 만들어줬다? 네네, 싸게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동훈 원장님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동훈이가 저보다 많이 벌어요. 네. 저희 근데 네. 저희 직원들 데리고 왔거든요. 들어봐봐. 예. 검사 간단하게 해볼 만한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하시는 건 혈액검사, 소변검사, 갑상선, 복부 정도, 그러면 청사 정도?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거요? 다른 거 어떤 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직원들도 다 같이 관장님이랑 똑같은 걸로 해서 어이, 다 같이 검사 받으면 어때요? 관장님 어떤 검사 하시나요? 이거는 예약을 해놓은 거고 그 전날부터 금식하고 다 해야 돼. 미리 안 했잖아. 아까 물 먹더만. 물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20대 때는 이 정도까지 안 받아도 돼. 왜 들여온 거야? 간단하게 우리 진료할 수 있는 거 좀 있으면 좀 해주세요. 기본 한 3만 원 밑으로? 어? 기본 한 3만 원 밑으로? 3만 원 밑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랑 기본 소변검사랑 해서 간단한 검사로 네. 그럼 안내해드리겠고요. 저 이왕 건강검진 갔는데 지금 뭐 위장이라도 좀 관찰하고 그렇죠. 내시경이라도 내시경 안 해봤고 공복을 해야 되는데 3만원짜리 이하 검사면은 사실 자가 진단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박. 네? 많이 아파요? 따끔합니다. 따끔한 거 싫어하는데. 오, 이 피 색깔 봐. 피 색깔 보면 어지러워. 안 먹어서 그래. 한 번을 부탁드릴게요. 피가 나올까? 어머. 어머. 어머, 아무렇지도 않아. 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로봇들아? 어, 이거 뭐야? 어, 무서워. 왜 저래?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키 크게 하려고? 아, 이거 키운 게 168이구나. 거꾸로 하니까 그러네. 키가 다 컸네. 응? 9?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9, 3, 2. 다음이요. 4, 9, 5. AI가 확실해. 3, 2, 6.
시력도 좋아. 2, 6, 8. 부럽다. 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난. 혈압 왜 이렇게 높아, 이게 지금. 관장님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고혈압이 나오더라고요. 아, 관장 핑계. 형은 너는 좀만 먹어라. 형수,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지? 두 개나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난 안 먹어, 너도 안 먹어. 저 먹으려고 기습해서 바로 먹어? 예. 관장님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고혈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재니까 윤준쌤이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관장님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정상. 관장님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 생각해요. 혈액 측정. 어, 저거 어려워. 예. 네. 정말 빨리 끝났네요. 하리하고 나오세요. 어, 그러면은 뭐 이제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먹어도 돼요. 네. 그럼 사 가지고 가겠다. 야. 일용할 간식이 왔어요. 봐봐요. 얘 둘이 일단 이빨이. 아, 또 그. 야, 이거 뭔가 대회 끝난 기분인데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저는 우리 항상 눈치 엄청 봐요. 어, 무서워. 아, 귀신같이 냄새 맡고 오셨네요. 예. 저 때가 이제 공복 17시간째라고. 아, 야, 병원에서 이런 걸 까면 어떻게 해? 검사 다 끝나가지고 간호사 분한테 어 그럼 어, 네네 네. 또 시작이야 너? 또 시작이야? 아 그럼 오전에 물이고 오후에는 소세지로 날려고요? 목이 타가지고 소리 낸다 일부러 소리 내서 먹는다. 아 여기가 찌릿찌릿하네. 여기가 찌릿찌릿해. 다들 야 동훈아 이거 봐봐. 약 올리는 거. 배고파요. 와 이거 꼬지 맛있겠다 이거. 꼬지 맛있어 보이십니까? 와 네. 맛있어 보인다 이거. 자 한번 먹어보죠. 맛있어 보이죠. 좋죠. 와 이거 재밌게 보이죠.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즐기네. 냄새 맡아봐. 어. 전질 반응 났어. 아, 냄새 진짜 좋아요. 이미식이 어느 쪽이에요? 더맨더머네, 더맨더머야.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넣으세요. 으쌰! 아, 네. 아, 오세요. 고개 옆으로 한번 드시고. 저 진짜 안 잘 것 같은데 바로 잠들지 않아요? 미친 듯이 빨리 잠. 네. 숫자 세세요. 와, 둘. 아, 세까지 재본 적이 없어. 무서워질라고. 이제 말 걸면 대답해. 무서워질라고. 네? 무서워질라고. 숨을 잘 못 쉬겠는데요. 아니면 저희 산소 들이면 살까요? 산소 떨어지면. 네. 어느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거를 조금 무서워해서 마우스피스를 딱 끼려고 하고 머리에 묶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주니어용 마우스피스를 갖다 주셔가지고 그래도 검사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 있어요. 아, 그러면 답답하지.
괜찮아요? 네, 바로 졸려요. 그냥 어, 마취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주무셨고. 한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 이거 그거. 왜? 귀 붙어 있는 거 봐. 아, 귀 눌렸구나. 오늘 귀가 절대 덤핑이야. 아니. 붙었어. 이거 엄청난 개인기인데? 아,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머리가 무거우면 귀가 눌려. 진짜 아팠겠다. 저거 저렇게 할 수 있는 동물 있지 않나? 아, 귀를 접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니, 그냥 눌린 거지, 뭐, 머리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아니, 저런 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바로 깼는 거. 잘 때, 아니, 귀가 접혀서 잠이 든 거죠. 아니, 아니, 접힌 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붙어 있다 그런 거. 머리 무거워서 그럴 테니까. 어떻게 눌러? 나 저 지금 알았네? 왜 개인이야? 소원아? 일어났니? 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 빨리 뭘 먹자. 네, 여러 가지 먹고 싶어요, 오늘은. 근데 집에도 먹고 싶고. 근데 저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죽 같은 걸로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죽은 먹어야 돼. 어, 나왔다. 양치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오늘 너무 안 하셔서. 진데? 아, 건강이 걱정되긴 해요. 양치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높게 나오세요. 아, 네. 네. 아, 네. 네. 지금 130 이내가 정상이세요. 네, 네. 근데 지금 215가 너무 높다. 아우, 고지혈증이야. 그래. 콜레스테롤은 너무 저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빨리 드셔도 많이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음식을 빨리 먹거든요. 지방간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300 넘어가시거든요. 아니, 무슨 관장님이 지방간이 있어요? 보통 240 이내를 정상으로 보는데 295, 40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간이 지금 심한 상태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절대 되나 봐. 패턴을 조금 주의해주시고. 제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고 많이 먹다 보니까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자체는 높은 건 알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했죠. 음식 조절을 좀 해야 되나? 운동을 좀 다시 해야지. 시작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죠. 하셔야죠. 이제 운동. 동호 원장님도 진짜 안 지거든요, 먹는 걸로는. 그리고 양도 많고 네. 먹는 것도 너무 불규칙하고. 이제 윤동훈님도 검사하신 거 다행히 콜레스테롤이 좋으세요. 네. 정상이시고. 어? 그럴 수가 있다고? 운동 때문에 그러나? 지방간 안에 간지방 수치도 정상. 아, 정상. 다 정상이세요. 라면을 10개 먹는데? 저희는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와. 너, 그렇지. 입이 뭐야? 담그다 아니야. 확 담그라고. 아니, 동훈도 많이 먹지 않아요, 사실.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동훈이는 괜찮고 저만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이제 동훈처럼 좀 많이 먹지만 천천히 먹을까? 이렇게 먹는 좀 습관 한번 들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 운동을 하는 거, 운동을. 천천히 먹으려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날씨 엄청 추워. 안녕하세요. 앉아. 네. 아. 샤브샤브 집을 갔죠. 아무래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자기 몸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좋은 음식, 좋은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단가 있는 데를 갔습니다. 아, 이제 식습관 거기 있는 저희가 소고기, 와규, 한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고르시면 되거든요. 네네. 한우. 좋은 거 먹어야죠, 이제. 한국 소고기. 여기는 맞아요. 소고기는 그냥 그러면 호주산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추가가 없어요? 무한 리필이라서 금액에 따로 추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시경하고 죽을 먹어야 되는데 무한 리필 괜찮을까요? 아 근데 저희가 이 죽을 이렇게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게 직원들은 그 죽만 먹으라는 거지 죽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고기 먹고 네. 저는 이제 죽만 먹고. 아 죽만? 네, 죽입니다. 무한 리필이라서 금액에 따로 추가가 없는 거고요. 네, 와규나 한우는 예 네, 추가 금액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 소고기로 먹었을 때 15,000원인 거예요? 저녁이라서 21,000원이요. 아 21,000원? 아 와규하고 한우 내일 낮에 다시 올게요. 2,000원씩 플러스가 되네요. 네. 니네 뭐 먹을 거야? 한우! 소고기 먹는데요? 어? 네, 소고기를 해야 돼. 소고기 먹는 몇 시간 뭐 제한 있나요? 아, 이용 시간은 제가 100분 100분? 아, 오, 2시간 40분. 자, 달려야 돼요. 양 과장님은 뭐 죽만 먹을 거니까 여유 있죠, 100분에 죽 먹는 건. 고기 싹 썰어 담으시죠. 네. 아니 근데 우리 프로 때문에 무한 리필집이 많아졌나? 이렇게 많았나? 무한 리필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다 가져갔어. 좀 점점 더 무한 리필집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환장님이 좀 괜찮은 퀄리티의 무한 리필집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저희가 아, 따로 다 하고 왔습니다. 어, 그거 다 넣으시면. 왜지, 이거 원래. 거기다 다 넣어. 거기다 넣고. 다 담는 거. 와. 부푸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직원들은 왜 끓여주겠죠? 이거 한 대 빠져서. 저럴 분이 아닌데. 오자마자, 직원들 먹으라고. 오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아니 바로 죽을 만드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신장도 안 좋고 예. 간에 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빨리 먹지 말고. 그래서 나 천천히 먹어. 그래서 나 천천히 먹어. 아니 이제 그러면 골뱅이 모두는 담은 거 못 보겠습니다. 골뱅이는 죽었다. 저게 간수치 높은 겁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높고. 와. 그래 라면 다섯 개씩 드시는 거 진짜. 아 이게 약본이에요.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네. 네. 너무 맛있다. 네, 동원 원장님은 이렇게 드셔도 돼요? 많이 드셔도 돼요? 난 많이 먹어도 된대. 아, 멀쩡하게 나왔으니까. 저는 먹어도 돼요? 관장님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아주시죠. 아, 먹어도 되는데 관장님을 위해서. 드시면 옆에서 드시면 또 이제 유혹에 넘어가시니까. 진짜 맛있다, 이게. 어, 이 집 보고 진짜 약간 경제의식 생기잖아요. 동호 원장님이랑 먹으면. 맛있냐?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죠. 아, 진짜 아삭. 이게 진짜 짱이에요 이게. 바삭바삭합니다. 치킨. 순살 치킨. 이야. 와 바삭바삭 뜨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당나귀도 계속 나오려면. 피자 뭐예요 피자? 맛있어. 피자 맛있어요. 피자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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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눈치 보이긴 하겠다. 야, 어, 화가 많이 나서. 우리 나 이거밖에 안 먹으니까 니네가 계산해. 나 고기 안 먹었잖아. 아 계속 불안해서요. 시한 폭탄처럼 터지면 또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또 막 드시니까.
관절을 생각해가지고 사운드도 많이 부탁 드렸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거의 쫌생이처럼 비치던데. 아 골뱅이 아니면 쫌생이에요? 양남입니다. 얌생이가 되겠네. 아 얌생. 얌생도 있어? 얌쫌생. 골뱅이 쫌생이 얌생이. 얌얌. 잘한다 잘해. 야 이제 고기 그만 먹고 죽 먹자 죽. 저희 이제 시작인데요. 야 나 속 아파서 여기다 국물에다가 지금 죽 말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고기만 먹으면 언제 먹어. 신경 넣었어. 이제 저걸 다 먹어야지 저 국물에 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고기를 퍼오니까. 맛있어? 솔직히. 솔직히 맛있습니다. 진짜로? 네. 어떻게냐? 네네네. 울마 먹어, 울마. 안 돼, 안 돼. 오, 안 된다. 왜? 안 되지. 나 뭐 먹어?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콘 샐러드도 있고요. 야, 콜로스 때 엄청 먹었어. 우리 관장님 간만에 단백질 드시네. 관장님 고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이 제가 죽 가져왔어요. 죽이 있더라고요, 관장님. 야, 나는 죽 먹을 테니까 얘는 고기 먹지 마. 딴 데서 먹으면 되지 뭐. 야 고기 이쪽도 넣어봐. 소고기 이쪽도 넣어. 소고기 죽 먹게. 응? 어? 장난해 아주. 고기 넣고 있습니다. 소고기 죽 좀 먹어보자. 소고기 죽 좀. 죽이 아니라 고기인 것 같은데. 오, 좋아. 죽이 아닌데. 밥은 별로 없고 고기만. 밥 있잖아, 봐봐. 소고기 죽, 소고기 죽. 그 사실 의사 선생님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천천히 천천히 줄여나가든가 조금씩 바뀌어나가야지. 한 방에 그렇게 줄으면 더 탈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관장님 다시 또 걸뱅이 모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 뜨거워서 못 먹어 왔었고. 결국은 걸뱅이도. 빨리 드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빨리 드셔. 빨리. 저도 딴 데 딴 프로에서 보니까 빨리 먹는 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관장님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 의사 선생님이 진짜 보면 놀라실 것 같아서 하지 말라 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네. 의사 선생님 말도 맞지만 우리가 직업이 뭐야? 트레이너지. 예. 야, 먹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운동으로 극복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운동으로 극복한 걸 보여주겠어. 기대 안 했습니다, 관장님. 기대해. 네. 내년에. 내년에 뽑고. 내년에 기대하라고, 내년에. 올해 아니고요? 올해까지 먹고. 지금 2월인데. 아, 근데 우리 양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해서 좀 보여주셔야지. 바로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다 와서도 정신 못 지키고 이렇게 자꾸.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당일날은 지키거든요? 한 일주일은 지킨다, 갔다 와서. 아, 저는 못 지키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내년에 기대하라고, 내년에. 올해 아니고요? 올해까지 먹고. 아니 진희 원장님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양 원장님 회사? 진짜 잘 드시네요. 아 회사. 회사가. 네. 어 저런 회사. 진짜 많이 먹으러 다니시네요. 아니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먹는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다. 그러네.